원래 그런 얼굴이 사건을 몰고 다녀요. 이 관상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관상을 따졌으면요, 황 형사님은 살인, 강도, 강간, 전과 18범이거든요, 18범. 너 근데 엄마 왜 부검실에 왜 따라와? 아이고, 아시면서. 그럼 머리 눈에 싹 다 뚫려. 무서워. 부검 결과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다리와 가슴을 찌른 건 날카로운 얘기가 맞는데 그게 치명적인 건 아니고. 사인은 두개골 뒤쪽에 둔기로 인한 상처, 뇌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어요. 즉사한 겁니까? 상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아마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거예요. 흉기는요? 일단 다리는 상은이 거칠고 투박한 걸로 봐선 그냥 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뭐죠? 울트라마린이라는 천연 알료였어요. 내 생각엔 흉기가 아마 화구 중 하나 같은데. 혹시 페인팅 나이프? 그건 이 검사님 몫이겠죠? 그리고 머리 상하는 와인병이죠? 네. 그러니까 그 와인병은 방 안에 있을 거고 페인팅 나이프는? 김재영 화실 좀 조사해봐. 네. 어쨌든 현장에 있는 흉기를 쓰고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주한 강도라 이거 넷의 협연인지 둘의 협연인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손목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 진술에 따르면 방에서 끌려나간 후 김재영의 방 어딘가에서 손발을 묶이고 눈도 가려지고 입도 막힌 채 갇혀 있었다는데 전혀 상은이 없네요. 상은이요? 윤세아 씨, 민정우 씨 어디 있어요? 네? 그걸 왜 저한테... 당신은 묶이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않았어. 게다가 당신 옷에 묻은 김재영의 피. 이 피가 김지영이 죽을 때 당신이 코앞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저도 피가 왜 옷에 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정말 갇혀서... 방범 시스템 윤세아 씨가 직접 껐다던데 사실이에요? 그건 남자친구가 정우가 오기로 되어 있어서요. 가끔씩 이모 몰래 왔다 가거든요. 창문으로. 어제도 왔었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놀이라셨다. 장발장 놀이는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검사님 말은 제가 정우랑 짜고 이모를 죽이고 그림을 훔쳤다는 말씀이세요? 이제야 말귀가 통하네. 제가 왜 이모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모 그림 부르는 게 값이라며? 검사님은 돈 필요하면 부모 대신 평생을 키워준 이모를 죽일 수도 있나 본데요. 저는 아니거든요. 이 연기가 뭐야? 만약에 이게 연기면 이 진짜 소름 돋는 거다. 응? 내다. 메인 대시는 뒤로 밀어놓고 일단